오늘 제가 이제 우리 성경 인물 시리즈 중에서 요나예요. 근데 제가 이 요나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정말 제가 진실되게 깊이 준비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내내 정말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어요. 나왔다고 난 믿어요. 자, 그래서 깨진 요나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그림 혹시 보이시나요? 어우, 그림 무서워. 근데 이게 아이들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어우, 정말 리얼하죠. 막 들어오고, 이 정도는 돼야지 요나가 뱃속에 쏙 들어가서, 그거 안에서 안 죽고 살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림 한번 볼게요. 성경 읽기 전에 그냥 배경이. 자, 처음부터 여기 지금 화면 잘 들어가고 있겠죠? 북 예루살렘이니까 뭐 예루살렘은 여기고 뭐 요 바로 요 근처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사실 요 니느웨라는 몇백 킬로 떨어진 요쪽으로 가야 되는데 싫어요 하고서 다시 쓰라는 데로 가는데 그게 이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데 돌아 그 옛날에 비행기도 없는데 배를 타고 이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배를 타고 가는 여러분 거리를 보세요. 쫙 가면 되는 걸 얼마나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반대로 돌아서 자기가 하나님을 등지고 갈 수 있는 만큼 가겠다고 했던 것이 요나입니다. 바로 요 정도 죽자 사자 그냥 각오하고 이건 결사 각오하고 하나님 나 일 안 합니다.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한 거죠. 요거를 여기 뭐 아프리카까지 있고 요거 마음에 두시고요.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보통 요나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죠? 어떤 선지자로 평가를 하시죠? 대부분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냥 요나 하면은 딱 그 그림 도망가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요 나 때문에 이런 목사님 요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 그냥 죽었다 살고 그냥 바다에 들어갔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와서 하기 싫은 니느웨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흑흑거리다 끝난 그러니까 요남 대표가 불순종하고 도망갔다 끌려온 사나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요나를 알아도 갑자기 제가 눈이 다른 각도에서 열렸어요. 요나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 거예요. 요나의 기도를 이렇게 보고 앞뒤 전후를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믿음의 단수가 아주 고차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진실한 선지자였던 것을 깨달았대요. 이 사람이 그냥 반질반질하게 도망다니다가 이놈하고서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그냥 물속에 넣었다가 그냥 고기 뱃속에 넣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눈이 감겨있다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자, 이 요나서의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우리 유대인들의 그 절기의 7대 명절 중에 하나가 속죄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속죄일인데 그게 요 데이니까 키푸르라 그래서 속죄일인데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테슈바라고 하는 회개를 배우기 위해서 나와서 읽는 책이 바로 요나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나서를 같이 뭐 48절밖에 안 돼 쭉 읽으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배우는 거예요. 요나의 회개 그리고 니느웨의 회개를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하여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오늘 결론을 얘기할게요.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보통은 그래도 회개하면 심판을 면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회개하기 원할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겁니다. 단지 회개해가지고 아유 그냥 매맞을 거 안 맞아 이게 아니라 때리고 나를 야단치는 하나님 간신히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후 살았다 이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의 전체 메시지는 거기 있어요. 요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죄일에 그 중요한 속죄일에 죄를 씻는 속죄일에 나서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요나서를 읽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일단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 할 때 약간의 배경을 먼저 하잖아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사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뭐 입에 딱 죽어버리겠다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내가 보기에는 엘리야 모세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성향이에요. 내가 우울증 기질인지 이 업앤다운이 아주 심해 그냥. 그리고 너무 막 성격이 아주 직설적이야. 감정 숨김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요? 비둘기야, 비둘기. 평화의 상징, 비둘기. 내가 보기에는 아, 이 비둘기 다른 비둘기구나. 나는 다른 비둘기가 있는 걸 알아요. 옛날에 러시아 땅에서 고난의 행군 시작할 때 같이 러시아가 진짜 이제 공산권 무너지기 시작하고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갈 때 거기도 비둘기, 그러니까 하얀 비둘기 막 그냥 좀 지저분한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가 있는데 길거리에 이 비둘기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그 국민성을 다 닮은 동물들이 얼마나 싸납고 전투적이고 날카로운지 먹을 게 없으니까 동물들끼리도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가 그렇게 무서운 걸 난 처음 봤어요. 내가 뭐 이거 로그스토리라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무리들이 가가지고 서로 그냥 머리를 찍어가면서 쫓아내고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막 정말 그 당시 힘드니까 이 비둘기들이 그 대장 조폭 막 부목같이 생긴 비둘기가 그냥 옆에 있는 새를 다 뽑아, 이거 다 뽑아버려. 부리를 쪼아서 먹이 하나 빵 조각 하나 떨어진 거 가져가려고. 그래서 비둘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평화의 비둘기도 있지만 쌈딱 같은 비둘기도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전투적인 비둘기. 이거 요나가 좀 그랬나 봐. 이런 비둘기인데 성격이.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소모사님은 제가 인품이 이랬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다 성격이 있더라고. 그렇죠. 사람 이런 사람은 바나바같이 마음 착한 사람은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고요. 성격이 아주 강하고 좀 이별난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그러니까 인간의 그 기질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 사람의 뭐가 완벽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쓰임받은 이유가 이제 있어요. 그런데 자, 활동시대는 주전 BC 760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사실 아시리아 제국의 아수르에 망하기 한 40년 전에 이런 스토리예요. 결국은 오늘은 아수르가 회개를 하는데 그 아수르가 40년 후에 이스라엘을 차를 쫄딱망하게 그냥 쳐버려요. 자, 그리고 동시대 선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그 다음에는 호세아, 아모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동시대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요나라는 사람이 요나서 왜 딱 한 번 이름이 잠깐 등장하는 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등장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사건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인기가 착 치솟은 거예요. 뭐냐면, 자, BC 921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오죠. 예?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원래 솔로몬 때 쫓겨났다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아마 지난주에 한번 지지난주 설교 한번 잠깐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자기네 당신네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좀 어떻게 잘해 봅시다 하는데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안 듣고 그냥 철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더 너희들 못 살게 굴 거야, 더 세게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로보암은 확 그냥 북이스라엘로 가버리면서 나라가 딱 쪼개지고 사람들이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갈라져서 가는데 그 여로보암 1세가 우상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 당과 베델에 막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 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너희를 출애굽하게 만든 하나님이라며, 그 신이라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몰아가요. 그래서 계속 타락해요. 타락. 네, 그러고 사는데 그래도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을 약 160년쯤 이제 지났을 때 이 요나가 등장하는 시기에 여로보암 2세, 이제 2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로보암이 두 명 있어요,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막 침체될 수밖에 없잖아요. 딱 나는 우리나라 지금 상황 같아. 뭔가 먹구름이 꽉 그냥 눌려있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정치, 경제 뭐 너무 시끄럽고 힘들잖아요. 땅 눌려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가지고 잠시 그 지금 오늘의 핵심이 되는 요로 옆에 아수르 느니와에게 있는 그 아시리아 제국이 네 분이 좀 일어나면서 약간 자기네끼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국인데 약간 세력이 열세가 됐어요. 약간 이게 그 틈을 타가지고 여로보암 2세가 쫙 국경을 쫙 넓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언을 요나가 한 거예요.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옛날에 솔로몬 왕이 넓혔던 그 영토까지 회복한다. 한번 우리에게 전성기가 온다. 딱 예언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가짜 선지자의 그냥 우상만 섬기는 이런 상황에서 오 진짜 선지자 말이 하나 딱 맞으니까 야 그 당시에 요나보고 진리의 선지자 이렇게 불러줬대요. 그리고 인기가 쫙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살던 시대는 힘든 시대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기근이 들어서 까마귀가 어떤 목사님 그랬어. 세계 최초의 배달의 민족 배달 서비스는 엘리야가 받아먹었다. 까마귀가 배달해 줬잖아. 그것도 그냥 삼남반 배달 배달의 민족이야 엘리야도.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땅이 최고로 잘 살 때 아주 잘 먹고 잘 살 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왜 잠깐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데는 그랬느냐. 너무 나라가 침체하고 사람들이 어깨가 쭉 늘어져 있으니까 잠시 잠깐 숨쉬게 하려고 쫙 좀 살게 만들어줬고 잘 되게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또 깨닫지 못하고 여로보암 이세가 아 내가 잘났어 내가 나를 잘 통치하고 그래 이게 다 우리가 잘해서지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너무 오랜 세월을 저렇게 지진하게 사니까 불쌍해서 한번 숨통을 열어줬어요. 우리나라도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힘들니까 한번 경제적으로 부름을 확 하게 해줬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숨통이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이 정신 못 차리고 향락의 나라, 사치의 나라가 되고요. 점점 이게 글로벌 민족이 돼가지고 옆에 나라하고 교제를 하는데 뭐죠? 이게 자꾸 이방 문화를 가져오니까 그냥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고 가장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단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사람 또 산채로 막 이런 바치는 이런 제사까지 드리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막 그냥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예? 하나님이 숨통을 열어줬는데 딴짓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오늘의 이런 상황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 배경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지도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 속에 아니 지금 아수르는 옆에 잠깐 지금 세력이 약해서 이 사람이 숨 좀 쉬고 있는데 아니 거길 가라는 거예요. 거길 가라고 그러는데 대놓고 그 말 듣자마자 그래도 하나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없어 그냥 자 듣자마자 일어나서 아멘 더 간 게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 반대로 그냥 날랐어요. 반대로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최근에 요나를 생각하면서 다른 각도에 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왜 요나가 도망을 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우상에 드글드글한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해서 예언이 적중된 그 신령한 선지자가 왜 도망을 갔을까요? 뭐 때문에? 아수르가 꼴보기 싫어서. 아 그건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이유는 아니었던 거죠. 자 니느웨가 니느웨를 가라 그랬잖아요. 아수르 제국 수도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참 바벨론도 그렇지만은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이제 이라크 쪽이잖아요. 거기 나중에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이 와서 먹고 이게 다 그 땅이 그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너무너무 주변에 이 군소 국가들을 아주 그냥 막 폭력과 약탈을 하고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냥 포로를 끌어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혹행위, 고문, 처형 이런 걸 한 거예요. 피마다라 그랬어요. 사람을 도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중에도 멸망할 때 도살하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사람 시체들이 발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 다 죽여버리고 잡히면은 가혹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아수르는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아주 끔찍한 그런 대상인데 왜 요나가 이렇게 했느냐? 요나가 그 현장을 너무 잘 알고 보고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 제가 저도 이렇게 느껴요. 우리는 모르죠. 혹시 요나의 가족 중에 그런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아수르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저는 이거 하면서 제가 항상 가슴에 있었던 거를 잠깐 조금 지금 약간 심각한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인데 북한의 수용소와 교화소에서 이루어지는 고문과 가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하죠. 인간이 이건 인간이 아니지. 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 가혹행위 한 거 이렇게 전시를 한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어저께도 인터넷에서 다시 확인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여러 것 중에 지금도 제 가슴에 남는 게 뭐냐? 북한으로 중국에서 앞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임산부 위에 널빤지를 올려놓고 수감자 두 명을 세워서 뒤에 총을 겨누고 그 배 위에서 너를 뛰게 해서 강제 낙태를 시켜서 죽이는 그 그림을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기 올리면은 우리 김성규 씨 나를 말렸어. 보면 너무 열받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올리지 말자. 이거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세상에 이런 악마들이 있나. 충격 중에 가장 충격이었고 또 하나 제가 어저께 또 한 것 중에 아 이거 정말 민감한데 우리는 사명자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 정거리 교화소라고 정거리가 지역인가요? 아, 정거리 교화소 자료가 있어서 봤어요. 거기서는 여러 번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강제 북송되자 앞으로는 임신을 못하게 하겠다고 그림에는 너무 리얼하게 나와있어요. 여자 그 북송된 여성의 옷은 다 이미 벗겨져 있고 온갖 고문을 다 했고 임신 못하게 한다고 그러고 불로 자궁을 지지는 고문을 했다. 사람의 몸 안에 불을 지워넣어가지고 그냥 지진다는 사람, 그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할 짓이 아니죠. 누군가 당했으니까 그걸 그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옛날에 뭐, 나치는 안 그랬나요? 유대인들 다 뼈 갈아가지고 비누 쓰고 그랬잖아요? 자기네 전쟁 할 때. 나중에는 유대인 삶아 먹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잔인하게 유대인들 학살했습니까? 이건 막의 짓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랑 김수희 집사한테 같이 그 그림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일을 당한 사람이 내 가족이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런 잔혹한 일을 가혹 고문을 당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내 엄마고 내 엄마고 내 딸이고 내 언니고 내 동생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절친 친구라면 여러분 그 짓을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회개하세요. 예수 사랑하십니다. 금방 말 나옵니까?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영하셨다면 나는 이렇게 썼어. 아멘 하고 가서 뭐합니까? 아멘 가서 죽여버린다 하면서 간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라 그러면 내가 죽이러 가지. 이게 진실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 딸한테 그랬다 그러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
우리 선교사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몇 배로 가혹행위를 해서 죽여버린다 이러지.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야. 요나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가혹한 행위를 보고 목격해서 한이 맺힌 그 사람한테 가서 외치라니까 막 마음이 도저히 이 사람이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지질이 야 죄 중에 뭐 그런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 송현 목사님이 막 어떤 상황에서 정말 막 화를 내고 내가 이럴 때는 이거는 공의로운 분노야. 이럴 수 없는 건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니까 이 요나가 그냥 가버렸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윗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같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사람을 인도한 하나님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냥 아이 저 뭐 그냥 뭐 주의종이라면서 뭐 무슨 베드로 아유 주님 섬기다가 저 무슨 배반하고 아유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면 더하면 더하지 뭐 누가 보장합니까? 요나 싫었어요. 요나가 싫었어. 그래서 이는 그냥 확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어.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나가 왜 싫었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그랬으면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아. 지금 아수르가 저렇게 못되고 악행을 하는데 하나님은 쟤네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줄 걸 알아가지고 싫었어. 이 원수들 나의 동족을 나의 친척을 저렇게 짓밟고 잔인하게 죽인 쟤네들을 용서한다니 하나님 나는 싫어요. 너무 하나님을 잘 아는데 누가 요나 보고 신앙이 없다 그럽니까? 너무 잘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도망간 거야. 나는 그걸 못 봐요. 용납되지 않았지. 어떻게 알았어요? 일단은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면 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썩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야 당장 심판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시고 늦춰주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것도 옆에 못된 나라 잠깐 스탑시키고 너무 못살게 보니까 잠깐 아수르가 내분나게 해가지고 약화시키고 그 사이에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네. 아 하나님 정말 긍휼이 넘치시다. 참 대단하시다.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수르를 가리잖아요. 아 그럼 똑같은 하나님 똑같이 해줄 거 아니야. 아 난 싫어. 너무 하나님을 잘 알아서 이 사람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갔어요. 가자마자 그냥 배 집어타고 아 몰라 거기서 그냥 배 아래 깊은 데 가서 그냥 쓰러져 자버렸어. 나는 모르겠어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왜? 사명자니까.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폭풍을 확 보내죠. 최근에 왔던 마이사 하이선 이런 폭풍 왔다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배 철갑선도 아니고 이거 뭐 100% 깨지고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막 풍랑이 일어났는데 선장과 선원이 막 다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바다에 나가는 사람 다 무슨 뭐 용왕신한테 제사 지낸다 그러고 막 이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방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였으니까 막 자기는 아는 시기로 다 갖다 대고서 막 울고 불고 난리 하는데도 효력이 없어. 근데 딱 한 명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누워 자는 사람이 있으니 요나 아 가가지고 선장이네 너는 왜 이래 너도 일어나 불러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 근데 꿈쩍도 안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 안 되니까 제비를 뽑자. 이거 내가 제비 뽑았을 때 보니까 분명히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폭풍이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이 왔으니까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환수지 이거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비를 뽑았겠죠. 근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추궁합니다. 너 뭐야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요나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성격이 태연하게 이 상황에서 태연하게 이게 뭐라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일은
나 때문에 났어. 알아요. 세상에. 나야 내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다 알아. 나야 나, 나. 안다니까. 그 안다는 건 뭐죠? 자기가 여기 온 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조한 게 이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지었다. 바다와 육지를 지었다. 그거 뭐예요? 이 바다가 왜 난리 난지 알아? 이거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사실 그분 내가 잘 알아. 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분이 이 바다를 사실 잠재울 수가 있지. 근데 이렇게 된 게 그분과 나 사이의 문제야. 내가 알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한테. 얘들아 잘 봐도 이게 난이 났는데 사실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예요? 자, 나 때문에 문제 생겼으니까 나를 결국 바다에 집어넣어. 던져. 그 문제 해결돼. 문제 해결돼.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발생한 거를 알아요. 하나님과 자기의 문제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때문에 문제인데 옆에 있는 모든 환경이 뒤집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 상관도 없는 사람이 다 고생을 하고 다 죽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라고 한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줬을 때 아니 여러 사람 다 죽게 하고 심판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 환경을 만드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들어와 요나 보고 바다에 들어오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알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은 이 상황은 종결돼. 그 얘기죠. 나가면 이건 싹 평안하게 되를 알았고 우리도 그렇게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나를 둘러싼 환경에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신 거지 그냥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폭풍도 보내고 태양도 보내고 가뭄도 보내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고 뭐 그러면은 하나님 누구 때문에 내가 못 살겠고 쟤 때문에 안 되겠고 우리 집안은 망한 놈의 집안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하고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나가겠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면 요나처럼 그냥 바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도 요새 이거를 제가 그냥 머리에 넣고 살고 있어요. 자, 근데 바다 이제 늘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아 그래도 생 사람을 바다에 늘려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급하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우리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이 사람 집어 던지겠으니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집어 던져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다. 야, 이게 전도 중에 전도예요. 사실 이 주위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죽을 뻔도 했는데 요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어려운 일도 당하고 기쁜 일도 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을 앞에 돌파해서 이겨내서 이거를 간증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불신자들이 뭘 듣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평신도야 또는 뭐 목회자들의 간증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야? 이러고 오다가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간증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미 저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둬요. 이미 벌써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따라하세요. 이미. 예비하사. 이미. 이미. 예비하사. 예비하사. 네. 스탠바이 시켜놓고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집어 던진다. 자, 물고기 스탠바이. 들어갔어. 출발. 딱.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게. 저 말 안 되는 씨. 들어와. 들어와. 나 빠져 죽어 그냥. 이게 아니고 준비. 다 하고 있다가 풍덩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뒤에 이제 2장에 보면 나오죠. 딱 들어가서 그 파도가 엄청 한 때려가지고 깊이 쏙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거의 익사할 듯 숨을 쉬고 기절한 듯 할 때 물고기가 싹 가서 딱 먹은 것 같아요. 이미 예배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겉에서 우리가 모르는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마이사 무슨 하이선 이런 뭐 코로나가 온 것 같고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딱 예비하신 게 있어요. 아멘?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딱 삼켰어요. 자, 2장이 이제 오늘의 또 중요한 핵심이죠.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의 기도는 제가 요나의 기도를 얼마 전부터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수준이 높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그냥 3일 밤낮을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고기에서 시커멓고 이게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막 그냥 뭔가 물고기들 뭐 별난 게 다 들어있을 거고 와 거기서 음식이 소화가 되니 막 그냥 냄새는 생선 썩은 냄새 얼마나 심하겠어요. 야, 이 사람 진짜 이거 하수구도 이런 하수구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3일을 밤낮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뭐의 예표다? 예수님이 장사진의 무덤에서 사흘을 있었던 거에 예표, 그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있을 거라고 이미 신약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얘기했죠. 지표?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지표? 요나가 사흘밤을 거기 담나서 있었던 거 그거밖에 해줄 게 없는데 내가 그렇게 무덤에 있다가 부활할 건데 그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자, 저는 이거를 오늘 현대인의 성경으로 저는 매일 이걸 읽었어요. 매일 읽으면서 소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으며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1번 기도가 과거형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이거 기도하는 겁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말대로 부르짖어 응답하고 도움을 봐서 음성 들었으면 나왔어야지. 아직 뱃속에서 죽을 똥 사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뭘 벌써 부르짖어 응답했다고 뭘 들었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내 음성 들으셨습니다. 아직도 그 안에 갇혀 있는데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과거형을 쓴 거예요. 아멘? 이게 위대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해. 어?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들으셨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난 믿어요. 됐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기적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됐어요. 난 구원 받았어요. 아,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겁니다. 아직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으므로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큰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지금 고기 뱃속에 들어있고 물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주 앞에서 쫓겨났다. 쫓겨났나? 자기가 도망갔지? 그런데 어쨌든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주의 성전이라는 건 왜 구약시대니까 항상 그 성소를 향해서 성전에 주님의 임자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곳을 바라보고 다니엘도 그 먼 타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지금 고기 뱃속에 들어서 죽네 사는 모르겠는데 나는 반드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이런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바 물이 덮쳐 나를 물이 나를 덮쳐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바닷불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아, 참 저는 이거를 보고요. 해저가 이 큰 고기
밑바닥이 있을 정도면 얼마나 깊어요. 그런데 해저면 그 밑바닥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산의 밑바닥의 바닥이니 이거는 어떤 뭐 지형적인 것도 되지만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절망, 좌절, 이 죽음의 문턱에 스월이라고 여기서 다 죽음을 표현했는데 죽음의 지옥문에 갔을 때 끝없이 빠져드는 그 좌절감과 절망의 이 느낌과 쭉 빠져들어갔을 때 심정을 표현을 했어요. 저도 이번 주간에 그냥 절망이 한번 절망이라는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와, 사람이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요나의 심정을 깨달았다니까. 아,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그 안에서 깊고 깊은 절망이었구나. 힘이 쫙 빠지면서 그냥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절망이었구나. 아, 7번. 7절.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물에 들어가서 아마 거의 숨이 꼴딱꼴딱하고 여기서 막 이 사람이 죽음이 다가왔던 거예요.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 야, 이게 사람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호흡이 빠져나가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에?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는 해저 깊은 깊은 바닥에 고개 뱃속에 들었는데 그 멀리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대요. 아멘. 그 아무리 멀고 계신 하나님 높은 계신 것 같아도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선포했어요. 8절.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의 자비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미래형이 나와요. 여기서는 앞에까지는 과거형으로 하고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나 살았으니까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 드릴 겁니다. 왜? 나가서 나 반드시 드리고요. 내가 서약한 것 하나님 앞에 이행하겠다는 것 반드시 나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 지킵니다. 왜? 구원은 주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미 기도 응답 받았고요. 난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합니다. 나는 일 할 겁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 폈다. 아, 이 물고기 참 말 잘 들어. 정말 우리보다 말 잘 들어. 뭐 보면 동물들이 하나님 말 착착 하는데 나귀도 있고 뭐 그냥 하나님 말 잘 들어요. 물고기 스탠바이 먹어가고 먹고 야 소화시키지 말고 배 타고 뱉고 정말 착해. 야, 대단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빠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대단해. 요나같이 확신에 찬 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구원은 하나님께 나온 거고요. 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같이 확신에 찬 기도 아직까지도 고개 뱃속에 있어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있지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하겠고요. 나는 반드시 나가서 주의를 합니다. 나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가서 주의를 나는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사명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확 꺼내오셔서 그 안개에서 뽑아가지고 밝은 빛으로 아주 그냥 너무 아름다운 해변가로 비치가로 탕 내보내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그런 기도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나가 진짜 한번 탁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들어가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고개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철저한 고독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깨진 거예요. 완전 한번 깨졌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깨지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이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니느웨로 다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해주세요. 그 말씀을 받고 이번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되게 이게 성이 커가지고
그냥 3일을 돌아다녀야지 한 바퀴 돈대요. 근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 외치는 거예요. 딱 한마디 뭐라고?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거 망해가지고 너희 다 죽는다. 그거 한마디만 딱 외치고 돌아다녔어요. 아,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아니 그냥 요나가 그냥 뭐 썩 아직까지 뜨거운 마음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했어. 그렇잖아. 막 여러분 눈물로 호소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40일 동안 안 하면 죽어 그냥 빨리. 그러니까 나 내가 선포할 거면 할 거야. 그러고 딱 어떻게 이렇게 보자 그랬더니 완전 깜짝 수가 일어났어요. 뭐 그 악랄한 니네가 왕부터 벌떡 일어나더니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왜냐 야 다 금식 모든 백성 다 금식해 동물 가축 물도 먹이지 마 물도 마시지 마 다 금식해 그리고 회개하고 배옷을 입고 무릎 꿇어 하나님한테 빌어 살려달라고 빌어 재앙을 돌이키고 심판받지 않도록 빌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학자들은 그 12만 명을 철이 없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평균 약 60만 명은 살았고 뭐 몇백만 살았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최소 12만에서 뭐 60만 이상이 됐는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하루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부흥이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딱 막 설교하니까 3천 명이 그날 나와서 세례 받았는데 그거는 게임도 안 돼. 60만 명이 금식을 하고 나와가지고 다 온 국민이 한 나라의 국민을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이게 요나가 상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깨달았죠. 아 깨진 요나가 능력이 나오는구나. 뭐?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에서 능력이 나오는구나.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하고 기도해서 불 받기 원하는데 그거보다 더 고단수는 뭐죠?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는 거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걸 버려야지. 이 요나같이 아수로는 안 돼요. 아 그걸 보러 알겠어요. 갈게요. 가야 돼.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겠어요. 그게 깨져야지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한테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보면 한 번 더 깨져요. 요나가 더 팍삭 깨져야 돼. 더 깨지는 요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너무 황당한 모습이 이거죠. 요나가 우려했던 이제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걸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 이야. 그 잔인하고 그 우리 백성 동포들 그렇게 끔찍하게 했던 그 인간들을 처단을 안 하다니. 요나가 아무리 고기 백숙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만 또 그냥 막 혈압이 올라가고 열이 펄펄 나고 정말 그거 바라보면서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엄청 열을 받아서 막 성질이 났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하나님 이러실까봐 내가 정말 안 한다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때 맨 앞에 부분 제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 은혜로우시지 긍휼을 막 베푸시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돌이키면은 그냥 용서해줘.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간다 그랬는데 저 이러셨냐고 막 펄펄 뛰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정말 이 꼴을 보니 나 또 죽어버리겠다고 나 죽는다고 또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에는 내가 성낼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 사극 버전이고 하나님 이랬어요. 야 요나 왜 그러는데? 네가 왜 화를 내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화를 내? 뭐 때문에? 어? 근데 요나가 말아야 돼.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좀 보자. 기도나서 이런 이제 땡볕을 해. 그 이렇게 땅이니 얼마나 그 사막이에요. 예. 근데 땡볕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이제 교훈을 가르치려고 마지막에. 박넝쿨이라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기가 넝쿨을 이렇게 보니까 뭐 그림 같은 데 보면 나무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틀고 해가지고 그나마에 땡볕에서 이렇게
그네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요새 보면 우리 횡단보도 이마라 파라솔 같은 거 하고 뭐 아니면은 뭘 만들어가지고 좀 땡볕을 피하라는 뭐 이거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 그 사막에서 이거 그냥 직상에서 치면은 탈수 현상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비둘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그냥 그 짓하겠다 금방 기분이 확 풀어져가지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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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무슨 싸우러 와가지고 안마 받으시 이런 아 좋아 좋아 하고 또 기분이 확 풀어졌어. 그러지만 또 하나님이 곧바로 다음날 벌레를 시켜가지고 내가 싹 다 심어 뭐 싹 없애버려. 그러니까 막 땡볕이 나 또 그냥 더워서 죽겠다고 나 죽어버린다고 또 이래 팔팔 뛰어. 하나님 아니 주님이 또 물어봐요. 내가 이 방 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 너 또 네가 왜 여기서 화를 내는데 네가 왜 또 거기서 나와 왜 네 성질이 왜 또 거기서 나와 왜 성질을 부리니. 어? 그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방 넝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방 넝쿨에 대한 요나의 마음가짐과 느느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를 해주세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말라 죽은 그 방 넝쿨도 순하게 생각하였다. 하물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1만 명이 넘고 수많은 가축도 있는 이 큰 니느웨 성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생각해봤어요. 방 넝쿨을 충분하게 생각했다? 그게 뭘까? 그런데 어쨌든 이걸 비교를 해줄 때 하나님의 해석은 이거예요. 연아야 너는 그 방 넝쿨을 왜 수고하지 않았잖아.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재배한 것도 아니잖아. 어? 그런데 너는 측은히 얘기했다. 너는 그걸 아꼈잖아. 좋아했잖아.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속상해했잖아. 그게 없어지니까 네가 속상해했잖아. 없으니 아쉽잖아. 그런데 나는 이 큰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지었어. 나는 여기에 상당한 많은 공을 들였고 내가 여기에 많이 투자했어. 내가 신경을 많이 썼어. 그래서 나는 아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생명들을. 거기다가 어린 생명들도 있고 비록 지금 이들이 나를 지금 섬기지 악에 빠져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직접 공들여 만든 이 피조물을 심판하고 멸망시켜서 지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품에 와서 나에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나를 섬기고 얘네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심정이야. 어? 라고 하나님이 요나한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옛날에 이게 헤세드고 은혜고 친절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악을 했으면은 징벌 받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 나는 아껴. 내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소중해. 단지 지금 악의 길에 있지만 이 죄만 벗어나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원치 않아. 돌아오기 원해. 그러니 기회를 주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죠.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당연히 지옥에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같이 북한에 있던 뭐 남한에 있던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후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요나에 대한 기록은 더 없어요. 요나가 깨달았니 어쩌는지 말은 없는데 저는 여기서 더 크게 깨달았다고 봅니다. 왜? 사랑 이상으로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우리를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채찍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잘못해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우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딱 만날 때 그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버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살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설명을 듣고 깨닫고, 요나가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완전히 깨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여기서 더 고통과 고난으로 한번 깨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깨져서 요나는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이제 받아서 하나님 옆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요나의 메인 주제는요, 깨진 요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회개는 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좀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요나가 방금 그렇게 있고 저 건너편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을, 우리를 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날 버리셨나? 왜 기도 응답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러지?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미 예배하셨고 미리 아셨고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축복을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요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